국정원 관권선거 개입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북한의 이 하노이 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북한 내에 그 숙청 또 총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장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빨리빨리 대북 정보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가 국정원장의 본연의 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민감한 시기에 양정철 원장이나 만나는 걸 보면서 과연 국정원장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거보다는 총선 앞으로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서훈 국정원장 꽁꽁 숨지 말고 빨리 국회의 어떤 형태로든 저희한테 나타나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원님들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 진실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항의하고 청와대의 감찰을 요구하는 것은 월요일 정도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결론은 나라비 늘리자, 국민 세금 더 거두자 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내년에 40% 돌파하고 2022년에는 45%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 결국 우리 아이들 돈 끌어 써서 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건전 재정 강요에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발표 자료를 보면 경제부총리마저 현실을 부정하고 야당 공세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추경 안 하기 때문이다 하는 야당 탓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당 탓만 하면 다행인데 이제 국민에게 부담 떠넘기려는 이 증세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 처분 가능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금 폭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정권의 지갑으로 아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 당은 건전 재정, 감세, 아래로부터의 복지라는 3대 원칙으로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잡겠습니다. 45%까지 가겠다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법이 이미 우리 당에 의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건전 재정 원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감세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연다면 이런 재정건전화법 그리고 감세와 관련된 법, 법인세와 각종 중조세 낮춰서 투자 유치할 수 있고 기업 승계시 부담 낮추는 것 이런 부분 관련된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열어서 이것과 거꾸로 가는 법, 예컨대 국가 부채만 확대하는 이런 식의 이 거꾸로 가는 법이나 예산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나라의 또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으로 우리 민생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우리 당은 3대 재정 원칙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3대 재정 원칙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야당 비난 여당의 왜곡된 언론 플레이가
민생국회를 열고자 하는 야당의 희망마저 꺾고 있습니다. 마치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노력하는데 야당이 태업하는 것처럼 목리 프레임을 주입합니다. 우리 당의 요구사항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와 그리고 민생국회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닙니다. 여여야야가 비로소 정상적 국회입니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제1야당인 우리에게 야당의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당의 백기투항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 무력화 위헌 국회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민생국회입니다. 비록 국회는 멈췄지만 우리 당만큼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권은 공무원 사회에 야당 기필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당에는 얼씬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도 만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전화 오면 전화기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전화 한번 통화 내역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외교부 공무원 파면 의결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백번 천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파면 적절해 보입니까? 지나칩니다. 결국 이 정권이 지금 발신한 메시지는 야당에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당과 말을 섞는 공무원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일종의 저는 어제의 이 사인은 공개 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뭐 18명 장관 차례로 만난다고 하는데 야당은 아예 일 못하게 하고 여당은 열심히 하는 척, 이게 바로 민생 코스프레 국민 속이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결자 해제하십시오. 첫 번째 사과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운 법안 철회하고 그리고 세 번째 국회는 열어서 해야 될 일이 민생국회입니다. 민생국회. 이 추경안 결국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늘리는 이런 추경안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 정말 민생국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정권의 핵심 수뇌부들이 본인들이 집권하게 된 과정이 사실은 조작과 위선 그리고 어부지리로 집권을 했는데 이 정권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권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담아내는 전략을 마련한 것이 이제 나머지 국가기관 다 장악했고 좌파 독재, 좌파 영구 집권을 위한 마지막 코질이 이제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악된 모든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기제로 지금 기획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좌파가 장악하는 공수처 그리고 역시 좌파가 장악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역시 좌파가 장악하는 자치경찰의 시도자치경찰본부장 이런 체제를 완성하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포질인 의회 권력 장악을 위한 이 사람들의 계획이 바로 지금 삼통 전략이다라고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세 가지 큰 그 방향에서 바람을 일으켜보고자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양정철 서훈 만남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으려면 왜 둘이 심야에 만나서 한 시간 따로 만나고 또 북한 관련 기자와 몇 시간 동안을 얘기했겠는가. 여기서 오간 얘기가 결국은 선거와 북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얘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집권당 내에서도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그랬으면 안 됐다. 당당하게 나오는 양원장과 이를 적극 보호하는 여당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간 모든 얘기의 코드는 딱 두 가지였다. 북한과 그리고 선거. 선거 양정철, 북한, 서훈, 그리고 그 기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 그 금품과 관련해서도 이해찬 대표가 모든 부처 장관 만나는 거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제 여당 워크숍에서 정말 이 돈 뿌리겠다는 얘기 결국 했잖아요. 대통령이 국가부채 왜 40%선 지켜야 되냐 했더니 정말 영혼이 없는 경제부총리가 2020년까지 국가부채 45%로 늘리겠다. 참 정말 우리 그 공직자 사회 전체를 욕보이는 이런 경제부총리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대통령의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은 역시 이분도 대선 캠프 출신이죠. 이재민 명예교수 증세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돈 푸는 정책을 뒷받침해야 된다. 참 곡하가세하는 이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향후 세수 부족 고민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총선 전에는 돈 풀고 총선 이후에 증세 논의하겠다. 정말로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다. 자, 관통과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 공무원 조직의 이반을 막는데 정말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든 권력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한 이 타협을 분류해 보니까 두 가지 타협이에요. 협박, 회유, 그리고 피신시키는, 감추는. 이게 바로 저 주영훈 경호처장 그 집안일 시켰던, 가사 도우미를 시켰던 그 청와대 공무직 직원 그리고 신재민 사무관 여기는 협박 회유 피신시켰습니다. 또 이런 유형으로 되지 않는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의 K참사관 이런 경우는 파면하고 고소고발하고 잡아가두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스타일로 이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제가 민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아마 내년 총선 하루 전날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고 해도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때 속았던 그 사실 떠올리시면서 오히려 정말 민심의 철퇴를 내리실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7일도 팩트에서 서훈과 양정철 두 사람의 비밀회동을 보도하였습니다. 동석했던 김현경 기자는 학회차 미국에 머무르다 28일 급거 귀국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29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하여서 김현정 씨가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 총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 김현경 기자는 총선은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총선은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제 기억에 없어요. 김현정 기자 씨가 없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으니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로 하루 전날은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단언을 했다가 김현정은 뉴스쇼에 출연하여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총선 대책을 논의하였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할 이야기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경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33년차 기자입니다. 자신이 한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양정철, 서훈, 김현경 기자가 내놓은 해명과 부인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좀 익숙합니다. 문정권은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는 무조건 부인하고 이어 제3자격의 인물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다음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라디오는 주로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 본질에 대한 입증 및 증거자료는 내놓지 않고 언론과 여론에 감정호소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미성 헌법재판관 남편 탓 호소, 김의겸 전 대변인 아내 탓 호소,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당시 보이콧 관련 옹호하는 것,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대응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는 2006년도에 미스터 김정일 차 한잔 하실까요? 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합니다. 이 책 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한국 경제성장의 일정 부분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성장은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김현경 기자는 친북 인사라고 봐도 됩니까? 대표 북한 동 서훈, 친북 언론인 김현경, 여권 최고실세 양정철 이들의 비밀 회동은 친북 풍물이던 관권 선거의 획책을 시도하다 발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 100년 집권론, 한국당 관권선거 심히 우려스럽다며 극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여권 선거법 패스트랙 강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정치권으로 돌아오자마자 문희상 국회의장 회동하고 서은 원장 비밀 회동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 정권과 여권의 이해할 수 없었던 비상식적 퍼즐을 맞춰보면 결국 좌파 정권 100년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 또 김영경 기자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글 정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내용을 한번 짚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먼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관련해가지고 과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뗐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워딩들이 김영경 기자의 페이스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원 관련해서 대북 정보, 해외 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라. 또 거기에 맞춰서 국내 모든 관련 조직들을 없앤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김영경 기자의 그 페이스북 내용에 보면은 원장께서는 직접 다니면서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개입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지어 야당 정치인과도 소통을 한다는데 소통하는 야당 정치인이 누군지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국정원장은 기본적으로 독대라는 것이 거의 없는 업무의 특성상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독대하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 국회의 정보위원장께서는 단 1분도 독대를 한 적이 없으시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전화번호조차도 모르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기자의 그 내용만 보더라도 최소한
50분 이상의 독대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현장 상황을 보도를 통해 짐작을 해보면 서훈 원장이 미리 약속 장소에 도착해 계셨고 6시 20분경에 양정철 원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김 기자의 그 페이스북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본인은 30분 이상 현장에서 합류가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관련된 대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온 상황에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선 관련 이야기의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 없었다는 점에서 제 기억에는 없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우리 국정원장께서는 다른 여권 인사의 회동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면 공개하실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약속을 잡고 양쪽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서훈 원장과 김 기자와의 만남이 먼저 약속된 걸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서훈 원장이 김 기자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형식, 또 양 원장에게도 양해를 구하 같이 만나자고 권유하는 형식의 만남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서훈 원장이 민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만남을 하나로 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도 서 원장께서는 이 만남, 그러니까 국내 정보의 총 책임자와 여당 총선의 실질적인 책임자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본인이 인식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김연경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뭐 서훈 원장의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키지도 않는 이거 뭔가 부적절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뭔가 실제로 뭔가 있었다는 어떤 이 만남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국정원장이 내키지도 않는 만남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앞으로 좀 밝혀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8만 8천은 식비 계산안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김 기자는 8만 8천을 내고 가신 건지 뭐 이런 얘기도 정확히 없고 또 양정철 원장은 자기 먹은 것은 자기가 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도 택시비 5만원 줄 걸로 예상해서 15만원 내가 줬는데 5만원은 택시비가 식당 주인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당 주인은 백수인 줄 알고 뭐 좀 어려워서 안 그렇겠나 하면서 자기가 5만원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얘기가 많습니다. 많고 사적 모임이라서 뭐 돈은 자기가 각자 냈다. 그러면 국정원장께서는 사적 모임인데 그 경호원들 적어도 한 두 차가량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 굶고 계신 건지 그분들도 각자 식대를 내신 건지 뭐 돈을 어떻게 사용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이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그 식당 예약 관련된 것도 이거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이거 두 분의 워딩이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원장께서는 그 뭐 왜 그러면 강남에 있는 그 식당을 정했습니까? 누가 먼저 예약했습니까? 하니까 아 우리가 알아보니까 막 강남에 괜찮은 식당이 뭐 그래서 막 뒤에 얼버무리면서 그걸로 했노라 이 얘기를 하고 또 식당 측에서는 식당 주인이 아 그거 양정철 원장 측 사람이 예약을 한 거다 이래 지금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누가 먼저 한 건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밝히는 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 생각하고 대통령님의 생각하고 또 그게 관여되시는 그 스포트하는 많은 보좌관들 또 관계된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두 번째 이게 3월 19일 날 2019년도 3월 14일 날 그 문정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통일안보 특보께서 기고한 그 외국에 기고한 내용에 보면은요. 내용을 잠시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그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줄 평화 이니시티브에 베팅할 것이다. 외교적 돌파가 없다면 2020년 4월 총선은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인 국정원장, 여당 총선의 전략 총책임자, 민주연구원 원장, 30년간 이상 북한에 침착하고 연구를 해왔다는 북한 전문 기자, 세 분의 만남이 국민들한테 어떤 그림을 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또 기자니까 기자가 있는 데서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적어도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 하시다가 금방 대통령의 중요한 참모로 기용되는 사례가 너무나 허다히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다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적절한 미래에 대해서 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국정원장의 침묵은 오히려 의혹만 확대시킬 뿐입니다. 청와대가 그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 그 정치 개입으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동 당시에 서 원장은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져 본인이 이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 보안정보 수집을 하면서 얼마든지 다양한 국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서 원장의 처신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나처럼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 개입을 하라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원장이 나서서 나처럼 이렇게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을 하면 된다고 과시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내로남불 상황 판단에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문제가 되는 회동에 대해서 서, 양 당사자들의 책임 있고 분명한 해명 대신 왜 MBC 김연경 국장의 기자가 있는데 민감한 총선 얘기를 했겠느냐는 변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연경 국장의 해명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계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MBC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는데 사실상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송사의 중견 기자의 변명은 범죄자들이 스스로 범행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MBC 노조까지 나서서 김연경 MBC 국장의 설명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 김연경 기자는 노조로부터
비자가 아닌 국정원장의 동업자 내지 내부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석했던 김연경 국장은 서훈 원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포럼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 집권 후에 MBC 통일방송 추진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정상회담 등 주요 이벤트를 주관한 바 한반도 정세 등을 두루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최대 현안인 김정은 답방과 4차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 시기와 방송 등 언론의 보도 양태에 따라서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북한 관련 뉴스를 책임지는 기자와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정치인, 북한 정보를 독점하는 국정원장이 총선 얘기를 아예 안 했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김성일 답방을 두고 정보기관과 여당, 언론의 총선 협력 방안, 북풍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이상 서 원장은 본인이 낙인 찍은 적폐 행위를 한 당사자로 침묵으로 의혹을 확대시키지 말고 모임의 성격, 참석자, 대화 내용 등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화 회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대통령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을 또 심하게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고 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또 6월 국회 소집을 단독이라도 하겠다고 공언한 여당 원내대표로서 참 부적절하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차관들과 고위공무원들을 불러서 추경에 반영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 차관들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불 가지고 공무원과 만남 자체를 민생 코스프레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정말 대화하고 회동을 제의했다고 하는 그 여당 원내대표가 맞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언론인으로부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회동하면 언론에 먼저 공개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끼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론에 먼저 알리고 그 회동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정말 이 진정성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이나 여당 야당보다는 청와대만을 의식하는 이런 보여주기식 회동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우리 당을 비난하면서 유아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민주당 이런 거야말로 유아틱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회동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한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을 저도 아끼겠습니다만 이건 아니다. 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여당이 진정성이 없고 자꾸 청와대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이런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멈춰야 진정으로 여야가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월 국회를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 패스트트랙이 지난 상황에서 조건 없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야당과 국민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아끼겠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는 제1차 북미회담 그야말로 북풍선거로 민주당이 톡톡이 재미를 본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도 이제 관권선거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조짐이 강하게 보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을 불러서 1년에 관권선거 조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요구했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 임명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훈 양정철 만남과 지난 6.13 지방선거 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여당 시장 후보와의 만남과 어떻게 이렇게 반박이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경찰청장과 현 울산시장이 두 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황운하 전 경찰청장은 2017년 7월에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 단 두 달 만에 현 울산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한 달 후인 2017년 10월 당시 황운하 울산청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황 청장은 수사 파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112 상황실 소속이던 성모 경찰을 정식 인사기관도 아닌 시점에 전담 수사팀으로 발령을 내 김기현 시장의 동생 수사에 투입시켰습니다. 현재 성모 경찰은 2019년 4월 19일 검찰로부터 강요 미수와 수사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황운하 청장이 진두 지휘한 울산경찰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황 청장은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던 날 바로 그날 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등 선거 개입 의혹을 살만한 무리한 수사를 펼쳤고 수사 전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섰던 김기현 시장은 수사 후에는 여론이 완전 급전직으로 떨어져서 결국에서는 낙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원장이 만난 것 역시 울산 사례와 너무나도 반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원장이 내년 민주당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장과 21대 총선 총사령관이 만났다는 것은 관권 선거 개입 의도가 아니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줄곧 주장하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이 오직 총선 승리, 정권 연장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각 서훈 국정원장을 해임 조치하고 여당 인사와 사정기관의 만남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훈 원장과 양정철의 회동은 우연한 이 기회에 나온 얘기들이 많습니다. 서훈 원장이 국내외 싱크탱크 전문가, 언론인, 여야 정치인 등을 직접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지만 찾아내면은 이분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정치 관여 행위에서 일체 손을 떼라고 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 원장이 국내 정치인, 뭐 양정철 씨도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니까 이런 분 만나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관여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훈 원장을 저희들이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신속하게 원장 일정을 파악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이런 걸 빨리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원장권과 강요사무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외교상의 기밀 누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딱 한 건 있습니다. 95년 12월 5일 대법원 판결, 무죄 판결이 난 것인데요. 딱 한 건 있고
국가기밀 누설죄에 관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74년에서 95년까지 11건이 있습니다. 그 11건은 전부 국가보안법, 항공법 위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를 보면 이미 알려진 내용, 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외교상의 기밀이나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공문하고 통화하고 그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게 다 기밀 누설이라 된다면 이게 뭐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95년이면요. 25년 동안 지금 외교상의 기밀 누설이라든지 국가 기밀 누설에 관한 그런 판례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그 일상을 감시하듯이 수시로 휴대폰을 뺏어서 내용을 펴는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국정원장 같은 이 부분은 정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의 말로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국정원장 고발했습니다. 또 국정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그동안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 벌써 몇 번 물러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북정책 실패에 이어서 지금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개입하려고 한 결국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국내 정치 관여에 금지하겠다는 그 본인들의 약속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당연히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게다가 오늘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모임 성사 경위, 예약 주체, 식사비 지급 방법 및 주체, 택시비 대납 관련 등 이 모임에 대해서 벌써 모임 성사 관련 부분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수사하십시오. 그래서 국정원장은 사실은 자기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일 했기 때문에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여당이 자꾸 지금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못한 일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건 뭐냐. 우리 국민 경제에 치명적인 이 독이 될,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 충치 생길, 경제의 충치 생길 단사탕, 뭐냐, 국가부채 늘리고 세금 올리겠다는 거 달라고 합니다. 이제 땡깡 그만 쓰고 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진정성 갖고 좀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윤재욱 의원님, 그거 하시려고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윤재욱 의원님, 안 하시죠?